들떠도 울지 말아요. 모두 잘 될 거예요. 사랑아 안녕. 기약 없이 헤어진 너와 나 돌아가는 영시처럼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야자 나무 그늘 밑에서 뽀뽀하고 싶어.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미련은 그래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아무 말 하지 못시로. 하지만 또 집안에서 서열은 이게 입장! 들어오세요! 뭐야? 현재 1위! 자, 902가 나왔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네네. 여기가 아플 것 같은데. 관절로? 어이구야! 909 동점입니다. 공동 2위! 2위가 909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전화 끊는 것도 상남자야. 많이 기다렸다고 해봤던 건데.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무슨 일이야? 사랑해. 여보세요? 네. 저희 다 같이 있는데. 아, 누가 봐도 주위에도. 네, 84점. 네. 하지만. 그래. 아이고. 자, 네, 그래요. 와.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다니시라고 힘들어갖고. 손 꼭 붙들고 계신데. 자, 그러면. 자, 예. 두 주먹 주고 일어서는 임영웅 씨가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정동원 군님한테 듣겠습니다. 오늘 진짜 왜 이래? 좋아하는 사람도 임영웅 아니고 정동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이제 좋아하는 정동원 가수한테 한번 들어보자 이 생각이 든 거죠. 진짜 사랑이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 무엇인가를 트렁마 이거 트렁이 될 수 있거든요. 이찬원 씨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데 저렇게 숨을 차네. 컨센터예요. 컨센터. 여보세요. 남자들은 일단 의심하고 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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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되게 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곡 듣고 싶으셔서 신청을 하셨어요? 힘이 나는 노래. 성우의 서시여.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이명민 선수. 이겨 부르던 노래를 광훈이 형님 덕분에 이렇게 또 부를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은 강원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자, 강원도 10번. 비치제. 비치제? 비치제. 나는 진짜 사나이 신청하실 줄 알았어. 진짜 사나이. 필승! 너무 보고 싶어.
여자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노래 1순위가 바로 이 고해라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모습도 큰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내가 싫어서 그래요. 네. 자, 아, 구마족이, 예. 자, 어떤 선물을 뽑을지요? 자, 과연! 네네네. 어머! 를 듣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야. 깊은 아침 새. 예, 예, 예. 필트로트 오케스트라. 자. 자, 그럼. 네. 예, 저, 여기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영시의 이별. 아, 너무 가능하죠. 아~ 네. 내 몸뿌리 쓸쓸하게 네네. 아, 음악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 노래를 들으시고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려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네. 네. 예, 으르렁에 이어서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전해주고 싶던 말 하지 못했던 그 말 부산으로 한번 또 아, 가겠습니다.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91번 가겠습니다. 네. 예. 야. 아, 네, 감사합니다. 누구 노래든 들으실 수 있죠. 아니, 네. 그 반전이 없는 남자. 야. 아, 저는 오. 야, 회룡포 좋지. 감사합니다. 네, 아, 장문 여보세요? 우리 2,000원이 니기. 갑자기 자신이 없으세요? 이찬원 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번엔 반드시. 자, 그리고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내 운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기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아, 예, 예. 경범하네요. 언제든지 찾아주세요.